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사진. 난지 본향을 말았어. 난지 본향? 응. 난지 본향, 난지 본향, 전라도 막막골 사돈이 마.
난지 본향? 응. 난지 본향, 난지 본향, 전라도 방방 울산들이만 부탁할지 풍못하고 할멈 찾아다니는 영감이 올세. 할멈의 마모색을 말없어. 아, 마모색이야 말색이지. 소모색은? 아, 소색이고. 관계모색을 말없어. 아, 관계모색? 우리 할멈 참 잘생겨 자빠라졌지. 난간이마 우먹는 개발코 주걱턱에 쌍통은 10% 정도 푸은 것이 오른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에 방울 들고 그 정치가 다니는 할멈이 올세. 아, 그런 할멈 저 등놈으로 갔었네. 아, 어디로? 아, 없는데 어떻게 못 찾을까? 아, 그럼 이별가를 한마디 해봅소. 아, 그렇잖아도 이별을 해야 소외로운데 그 이별가를 하라고. 이별가? 이별가를 하면 꼭 찾을까? 안 찾지. 안 찾는다면야 내 허지. 이별이 해라 이별이 해라 잘한다. 우리 할멈 이별이 해라 찾겠었네. 아, 그러면 보고 지고 탄영은 한번 하여봅소. 아,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왜 이리 시동인가? 그 보고 지고 탄영을 한번 찾을까? 아, 꼭 찾지. 에이, 찾는다는 얘기야, 내 아버지. 보고 지고 보고 촬영을 해도 못 적었었네. 한번 불러봅소. 아,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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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 아, 그거야 개 부르는 소리지? 아, 나는 부르라니까 개를 부르라는 줄 알았지 사람도 부르나? 다시 한번 찾아보란 말이야. 할멈. 아, 그건 너무 짧아. 아, 할멈을 찾는데도 고아가 있나? 아, 고아가 있지. 아, 그럼 어찌 찾으란 말이야? 명상 도드리를 한번 잘 불러봅소. 할멈! 이상 영수 결과 몰래 소문 허이 그만
길터인데 애들은 다 어찌 됐어? 이것이 무슨 일을 저질렀군. 저 야단을 하는 걸 보니. 아니 영감, 나가시려고는 남구양식이나 잔뜩 해놓고 나갈 것이지 그게 뭐여? 아니 남구양식을 장만을 해주면 거기서 더 어떻게 장만을 해주란 말이오? 남구가 잔뜩 묵반이나 되고 쌀이 잔뜩 돼가오시나 되는데, 아, 장만을 해주면 거기서 또 어떻게 장만을 해주란 말이요? 아니 영감, 집에 쌀이 있으나 난구가 없어서 마댕이 보고 난구를 해오라 하겠더니 난구를 어찌나 많이 했더니 솔방울을 잔뜩 대판을 따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와 쉬면서 지게 안에서 잠을 잠깐 자다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며 지게 잣짐을 달려차는 바람에 지게심이 면상에 엎어져 코가 터져 죽었습니다. 뭐 할마? 그 묘짧아 죽은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가 찔러덕 인연이 보이질 않으니 그걸 또 웬일이오? 하하, 인연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군. 저 지랄을 하는 걸 보니. 아니 영감, 애미네라는 것은 13살만 먹으면 시집을 보내야 될 것이지 차가 우리 19살이 아니겠습나? 아, 뒷집에 총각놈 하나 있지 않습나? 그놈이 우리 집을 매일 들락이며 눈독을 들이더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찔리던 인연을 중방을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여보, 할머. 우리가 자식 되지 않은 일일세. 그 명짧아 죽은 거를 그 생각지 말세. 자네 나이나 내 나이나 칠순이 넘어서 수족은 못 쓰고 재산도 없고 이제 향올 게 뭐 있는가. 그러나 저러나 내가 여기 오다 가서 용산 3개 돌머리집에서 술을 한잔 사먹으러 들어갔다가 그 주인 마누라가 하도 얌전하여 나와 같이 한세상 보내자 했더니 그 마누라 역시 허락을 하여 집으로 데려오자 하니 그 할몸의 생각이 어떨런지 의논을 하고 데리고 올 작정일세. 아이고 뭐니라, 영감이 나이나 내 나이나 칠순이 넘어 수족을 못 쓰니 그거 잘 되었어. 어서 방지를 꼈어. 그러면 방자는 하나 갔습니다. 아이고 뭐니라, 나이 칠순이 방자는 무슨 방자. 어서 데려오소. 그럼 내가 데리고 올 테니 그 방이나 깨끗이 소재해 보세요. 야, 뭐 마누라, 그 우리 집에 할멈 하나 있다는 것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그 우리가 당장에 내쫓아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니 사람을 데려온다면서 데려왔습나? 그 방이나 깨끗이 소재했습나? 아, 걱정 말고 어서 들어오소. 여보 마누라, 저기 저 10% 정도 궁한 것이 거의 큰 무한이랍지는 할인데 가서 인사드려라. 할머 인사 받읍소. 예측이여라, 너는 저를 배울 때 밑구녕으로 저를 배웠느냐? 하하, 이런 기견한년 인연의 눈구녕이 어찌나 들어갔던지, 아, 절 활적에는 못 보고 저러고 돌아서는 것만 봤구나. 내 보기 싫다. 예, 이 죽일 놈이 참지야. 벌써부터 나를 발시하느냐? 아, 발시하는 것 싫으면 어서 썩 나가거라. 못혼하니. 버리는 거 제거지 약 없으면
그래 듣기 싫다 어서 썩 나가거라. 오냐 내가 나가긴 나간다마는 내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세간 살이나 나눠줘. 오냐 나눠주마 나눠줘. 용장동장 개뚜지 작게 합동에 팔다 이것은 모두 우리 작은 마누라 주고 너는 저 대문 뒤로 돌아가서 오줌뿐대 오줌바가지 개밥궁 뒤떨어진 사발 다 깨진 바가지 쪽이나 가지고 나가서 쥐나 쳐먹어라. 에이 죽일놈이 정기야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쥐나먹으란 말이냐. 내가 나갈 테니 노잣돈이나 좀 줬다고. 뭐 노잣돈? 못 주겠다 못 줘. 어서 썩 나가거라. 뭐? 노잣돈도 못 줘? 조년 때문이지? 연연! 아, 왜 용산 삼계집을 가지고 그러느냐? 노자돈도 나는 실소 세간도 나는 실소 나는 간다. 여보 마누라 우리 시원한데 춤이나 한번 탕 추고 들어갑시다. 시원!